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네 번째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요즘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.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유 장관은 정 회장이 지난번에도 두 번만 하게 돼 있었는데 공정위에서 허락을 해서 3연임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결국 또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요즘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로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끝으로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진행 중인 축구협회 감사 관련 최종 결과 발표가 9월 말에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감사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. 이 전반에 대해서 이제 끝나면 9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